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놀라운 날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더 핵심만을 요약을 하면서 주로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닦음에 대해서 한 생애를 성실하게 가야 되는데 일확천금을 결코 굴 수 없는 오직 진실만의 세계 그 진실 게임으로만 승부가 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조화 세계 이 생명의 실제 실상이라고 할까 그 참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유일한 목적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관해서 영원히 나를 찾기 위하여 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우주에서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시며 인류 신선 문명의 절대 근원이시며 오늘의 80억 인류의 시온 조상님이신 이 마고 삼신 할머니 이 우주의 아버지 삼신 상제님께서 태원 대성모님입니다. 태원 성모님입니다. 마고 태원 성모님이 실제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오시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이들이 머리에 이 율력꽃 우주의 신선 조화꽃을 내려주셨는데 태모님도 오늘 이곳에 꼭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상제님도 오시는 거야 오늘은. 오늘 태울궁의 신도적 영광과 축복 우리들 서원에 대한 이 당신님들의 응답은 정말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수행이란 뭐냐 천기누설 가벼운 천기누설 그러나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 도통에 대한 정의 한번 멋지게 내려보면은 도통이란 뭐냐 한마디로 이 우주의 윤려조화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 윤려란 무엇인가? 윤려는 뭐 우리가 후대에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악의 세계, 이 소리 세계에서 어떤 원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려조화권을 얼마나 내가 계속 내 몸에 채우느냐. 이건 몸을 채우는 공부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불선 서도 이런 동서의 이 4대 소위 말하는 그 종교문화권의 수행과 기도, 도통과는 좀 더 원론적으로 좀 다른 거야. 이건 뭐 언어를 잘 모르니까 율려란 무엇인가. 우리가 율동 반쪽을 하는 거야. 아, 쟤 율동을 잘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는 몸을 이렇게 이제 흔드는 거. 뭐 댄싱이라고 할까. 몸짓이 좋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율려에 다가설 수 있는 뭐 역동적인 뭐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우주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별들이 태어나고 지금 우리의 그 태양계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 어머니 행성에서 인간과 마무리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를 태어나게 하는 원천적 그 생명력을 얘기라는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걸 음양의 언어로 율려다. 율이라는 것은 동하게 하는 거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아주 좀 역동적이죠. 액티브한 거야. 려라는 것은 고요하게 우리가 대자연의 모습을 깊은 산에 가면 그 고요함을 느끼잖아. 근데 고요함 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이렇게 감동도 하고 예전에 뭐 지구촌 다닐 때 어디를 가보면 너무너무 깊은 그 밀림이 우거진 거예요. 그런 그 깊고 깊은 숲속에서 그 고요함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의 너무도 장대하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여정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루에서 바로 그 율려가 우리 몸과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죠. 낮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
그러나 저녁에는 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야 돼. 누구도 자야 돼. 안 자는 놈은 미치는 거야. 자기 분열 속에서 완전히 몸도 무너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존재의 이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윤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몸에서 마음에서 전체 구조에서 볼 때 또 이 우주와 인간의 영성 요소로서 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이 정신 혼백의다. 그래서 정신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래는 본체장부 정, 머리는 신, 여기 태양 있고 그 다음에 혼백이 있거든. 간하고 폐. 그래서 이것이 정신이 이게 동적인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은 혼백이야. 이게 윤려라고 볼 수 있는 거. 또 정과 신도 신이 더 양적인 거예요. 근데 광명적, 밝고 온 우주 만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정이라는 건 음적인 거야. 이게 좀 더 그 물질적이고 말이야. 정과 신 이것도 윤려로 또 나눠요. 혼백도 그런 거야. 혼백, 백이라는 건 육체적인 거, 음적인 거고. 그래서 전체 윤려라는 것은 우주 정신 자체가 바로 우주의 혼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윤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강건하면은 어때요? 대자연과 소통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킨다, 기타 대가다, 피아노의 세계 대가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 마음, 정서하고 소통되는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는 뭐 큰 감동, 도통을 뭐라고 하느냐, 감통이라고 그래. 감이수통, 느껴서 통하는 거야. 이걸 감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보다 더 깊은 게 감통이고 감통보다 더 깊은 게 도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고 자연의 그 만물들이 막 가을바람에 봄바람에 춤추는 거,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생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모든 그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그 소통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동양 문화는 바로 이 음양의 도, 그 음양의 도를 우리가 일체로 볼 때 도의 경계에서 보면 그거 태극이다 그러는 거거든. 그거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이 대우주의 본체, 대우주의 본체. 구체적으로는 건공감리, 천지 일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진리의 아주 기반, 기초, 그 아주 근본 틀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 그것을 대행하는 바로 해와 달,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무형의 에너지로 얘기할 때는 물과 불로 얘기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아래, 우리 몸 아래에 있는 거고 북방에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수화, 그걸 천체로 말할 때 여기에 달이 있다. 우리 몸 뱃속에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달이 있어요. 달님이 있어요. 그 머릿속에는 우주의 태양이 있어요. 그런데 1월은 어머니 지구를 안고 돌잖아. 도는데 인간은 이게 정지되어 있는 거야. 거의. 물론 기본적인 생리적 수성화강은 있는데 실제로 이 달과 여기 그 본태양 이것이 이렇게 쭉 순환을 해야 되거든. 순환을 해야 거기서 맑은 조화, 어떤 지금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력이 윤려가 생성이 돼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하늘에 달이 뜬 것처럼 머리가 시원해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신이 너무 맑아서 잠이 더 안 오는 거야. 아, 수행 계속하자. 더 좋아져. 그냥 밤새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우리가 이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채워주는 인류 문명사의 깨달음의 최종 결론, 신의 이대 여의주 주문, 시천주 주문과 하나는 태을주 주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열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여섯 자를 알면은 동학을 반 도통하는 거야. 거의 도통하는 거예요. 시천조 조화정. 그리고 이 우주의 윤려 조화를 땡겨오는, 내 몸에 땡겨오는 강령주문.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대강 크게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서원 서원 이렇게 맹세도 하고 이 우주의 이 조화 아주 아버지의 그 무국의 조화 이 지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이 동학의 정신의 최종 결론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은 이 열석자와 동서 고금의 이 문명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 가을 문명 시대로 가을 개벽 즉 후천 개벽 세계로 들어간다.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동학 아니야? 바로 이 동학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동학의 그 역사 그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시천주 조화정 여섯 자. 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동경대전은 이 천주라는 언어를 먼저 선포하는 거야. 여기서 천주는 천지의 주인.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또 전제로 하는 거야. 하늘이 있다면 그 하늘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거든. 동학은 천주학의 최종 완성이다. 우리가 서양 지난 2000년 오늘의 이 첨단 문명까지 그 문명의 주역은 서양 문명을 만든 단 한 권의 책이 뭐냐? 신약전서예요. 그 놀라운 얘기예요. 거기에서 구교에서는 천주님이다. 또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한국에서 1만 년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이후 사국삼국 남북국시대 고려조선 남북분단시대 1만 년 동안 천재를 모셔오면서 불러왔던 그 민중의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의 아버지의 본래 호칭은 삼신일체상계님이다. 삼신일체상계님 그 아버지의 호칭을 찾는 것이 사실은 또 원론적인 득도의 과정 그 정통도통을 하는 대전제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주의 조화주로서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 그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요 조화주요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삼신일체 상계님이다. 그러니까 삼신을 알아야 삼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삼신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조화 세계를 쏙 들어가 가지고 이 대우주의 자연계의 바탕 근원 그 중심은 빛이다.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은 한없이 깊은 빛이다. 그 자연 본체신이 있다. 그분이 삼신인데 자 시천주 조화정은 천주 아버지를 그 모시는 세상이다. 그런 때가 왔도다. 천주 아버지의 조화 세상이 열린다. 천주 아버지의 조화법이 열린다. 조화도통이 열린다. 이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화도통이 열리는 건데 누구도 도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조화도통 세계에 그 아버지의 그 천지공사의 그 진리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병난 개벽기에 이 도통법이 온 천하에 공지가 되고 1단계 기초 공부는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50살 수명주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천지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바로 그 조화권 천상의 아버지의 그 궁전이 공식 호칭으로는 테라천이고 우주의 그 대신선들은 능소천이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 그 부처 보살들은 도솔천이다. 투시타다. 투시타란 말이 원형에 더 가깝다. 도솔천은 음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본래 그 하늘을 더 오래전부터 투시타라고 도솔천으로 불렀다. 7천년 이전부터
불가에서 미륵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남상호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책을 보면은 그 석가 부처님은 본래 저 투시타 도솔천 천주님이 계신 바로 신선 부처님이신 우주의 모든 부처의 종불이다. 우주의 아버지가 바로 도솔천 천주님이시고 미륵불이다. 야 진짜 그러냐? 당나라 때 8대 신선 가운데 여동빈이 직접 갔잖아. 한순간에 간 거야. 가보니까 도솔 능소천궁이더라. 신선들은 능소천이라고 그랬거든. 조화를 상징하는 거야. 신선들이 부른 신선들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 능소천과 불가에서 스님들이나 부처 보살 열애들이 외쳐온 그 도솔천이 같은 하늘이더라. 그리고 그 정명이 이렇게 붙어있더라. 도솔 능소천궁이더라. 그러니까 그 하늘이 원래는 모든 동서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주님이시여 미륵님이시여 도솔촌의 천주님이시여 천상의 호천궁궐의 상제님이시여 이 언어가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거의 뭐 99% 정도 인류는 사실은 이 언어에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이 미몽에서 아직도 우리가 다 함께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서양은 초월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도 못 봤다. 인간으로 그래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재림 예수설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 동학은 그게 아니고 천주학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 문명 시대다. 그 천주. 그래서 해와 달이 떠 있고 우주가 열려 있잖아요. 자, 지구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모든 조화는 자연의 자치, 자연의 조화의 자치만이 아니라 천주의 조화의 자치인 것을 모른다. 동경대전 원본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인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 천주님이 1860년 4월 5일 날 나타나셔가지고 선언을 하시잖아. 그대는 어찌 상제를 모르냐. 세인이 우야 상제하늘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태고로부터 나를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 줄여서 상제님이라고 했는데 상이라는 것은 천상이라는 뜻이야. 지존무상하다. 하늘로 같은 거야. 그 상은 천. 제라는 것은 통치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계지계 인계, 신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아버지다. 통치자로서 아버지다. 그게 상제거든. 상제. 상제.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이제 그 시간의 비밀에서 보면은 동학에서 12제국 개진운수 다시 개벽 아니냐.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그러니까 지난 그 5만 년 전에 선천개벽이 있어서 우주의 봄이 시작하는 거. 이번 우주 1년에서 오늘의 인류가 태어난 거야. 이걸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데 그러고서 처음에 이제 뮤대륙 문명 그 뮤대륙 문명도 그 마구 할머니가 디자인을 하신 건데 그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에도 나오자. 이거 원래 같은 시대야. 그 아틀란티스가 훨씬 후대에 있는데 잘못된 거야. 우리가 2차 수행 때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그걸 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실제 있는 거거든. 그 문명들이 그때 자연 계백으로 물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다시 마구 할머니가 이제 그 오셔가지고 조상님으로서 이런 신선 문명을 열어주신 거다. 내가 한번 이제 여기 독립기념관을 가는데 거의 이제 문턱 올라갈 때 개벽과 개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연변에서 온 양반이 개혁은 그냥 기본적인 거 뜯어고치는 것이고 개벽은 아 멋있어 그 여성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북한 말 들어오는 거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끈하다 이거야 개벽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본질적으로 어떤 우주 자연계까지 바뀌는 그런 질서의 전환, 진정한 총체적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개벽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학에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말년 운수다. 이거. 이번에는 오말년에 이 아버지의 우주 조화법, 조화 도통의 운수를 받는다. 2000년, 3000년 가서 말법 시대, 말세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석가공자 예수 성자들 공자석가 예수 성자는 내가 내려보냈다. 쓰기 위해서 보냈다. 나는 이 증언을 확정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 그 김영렬 성도 손자를 만나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서 진짜 그런 말씀을 상제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했단 게 그러거든요. 했단 게 상제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이거예요.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도전 2편 40장 6절.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원래 상제님 말씀은 내가 성자들을 정말로 많이 내려보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그게 조직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르침이 책에 있게 전수된 게 유부를 쓴 서도 크게 그 네 팀이 살아남았다. 거기서 이제 이슬람 문명권도 나오고 뭐 그 전통 문화로서 힌두교 지금 13억 그런 그 힌두 문명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성자들의 말씀도 결론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륵경에서 석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가섭하고 거기 밑 성도들에게 여당 귀히 너희들은 마땅히 귀히하라. 미륵님에게 귀히하라. 3000년 말법시대 되면 미륵님이 오신다. 주역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주역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놀랍죠? 제출오진 상제님이 진방 동방에서 오신다. 상제님이 동방에서 오신다. 우리가 환단국 콘서트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서두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그게 연출 효과도 있었는데 결론은 다 함께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그게 뭐냐 한 글자로 우주광명 환인데 바로 대우주의 그 광명 조화 세계를 들어가는 그 조화 신선 도통 문화로 이 문명의 틀이 전격적으로 바꾸는 마지막 대전쟁을 한다.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이 있다. 그걸 상제님은 천지공사 공판에서 상실음이다. 상실음이 넘어간다. 상실음이 넘어갈 때 살아날 자가 어디 있냐. 인류의 90% 이상이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95%까지. 그런 우주의 자연계의 거대한 그 질서 전환, 쉬운 말로 우주의 계절 변환, 선천 봄 여름에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간다. 이건 전혀 종말론이 아니야. 새로운 그 희망의 그 우주의 질서 탄생, 진정한 지구촌 인류 문명의 정말 살아볼 만한 새 세상. 누구도 보통 한 10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다 도통하고 누구도 아주 최정상의 그런 도통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자 부처보다도 월등히 높은 최정상 그 조화의 아주 절대 중심으로 다 함께 들어가서 마음으로 모든 걸 교감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조화 신선 세상이 지상선경 나오니 정말로 멋지게 이번에 이 동북아 역사 대전쟁 실제 상황 속에서 개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조문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뭐냐? 자, 율려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은 율이라는 것은 이게 양적인 거거든, 동적이에요. 자,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이 대우주가 하나의 빛과 그 파동으로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서 우주가 이제 일어난 건데 그때 그 기운을 다 뭉쳐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우주의 모체 소리인데 그것을 마구 할머니가 가져오신 거야. 그게 오미인데 그것이 2만 5천 년 전에 천상에서 가져오셔가지고 문명을 여신 건 2만 2천 년 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5세의 마고성의 여신 시대. 그때는 그 삼왕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지도자가 세 분 황이 있었는데 그 삼신 제도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황 윤려할 때 여황이라는 분이 원 그 정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태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 맥을 쭉 이렇게 이어가는 거 그것은 태왕이라고 그래. 이 태라는 이 우리 아이를 뵐 때 그 태반이라고 태라고 할 때 그 태왕이라고 그래. 태왕. 그리고 삼왕이 있어. 삼왕.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렇게 다스려 나갔는데 신라시대 때 박재상의 부도지, 부라는 것은 천부경, 천부경의 고향, 도읍이다, 부도지. 근데 그것은 뒤에 많이 덧붙여지고 신화화돼가지고 사실은 뭐 진실이 아닌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마고성은 이 천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다. 아주 인상적이에요. 마고성 캐슬 이야기를 우리가 서양에 이걸 좀 제대로 인도해가지고 이 벽난개벽에서 지구촌 지금 조금 있으면 한 7억 막 10억 이렇게 넘어서 벽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본래의 그 치유 문화 우리가 조화의 그 윤려 조화 약을 받는 생명을 받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왔다. 그래서 그 황이 15세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건 북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날씨가 좋았다 이거예요. 겨울에 눈 정도 왔다. 할머니 말씀은.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거야. 날씨도 이제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이칼 오른쪽 말 타고 하루 반나절 정도 가면은 거기가 바로 선비국. 선은 이 조화신선, 불로장생 조화신선의 도통법을 그 비밀을 전해주는 나라다. 종주다. 선비. 후대에 이제 우리가 유목문화 선비가 나온 거고. 그러나 그 원류는 거기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오른쪽, 바이칼 오른쪽하고 저 왼쪽 거기에 이제 저 수밀리국이 있었고 아래 우르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르국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 이제 12국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갔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국 배달 조선 그 환국에서 날씨가 더 안 좋아지고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7세 지위리 환인님의 아들이 커바란 환웅천왕님인데 야 아무래도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대흥한령 산맥을 타고 이렇게 쭉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조건이 좋아가지고 3천명 삼랑 신선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야. 그게 삼국유사야. 고조선 조국에 있는데요. 이걸 완전 생으로 아주 다 깔아 뭉개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거든. 뭐 고운과 호랭이가 사람 되기 백일 작전인가 뭐 그 작전은 억만년에도 사람이 안 돼. 그건 원래 되는 게 아니고 곰이 무슨 쑥을 먹고 말이야. 호랭이가 마늘을 먹고 말이야. 그 미친 호랭이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조콘데 맹호부대 그 호랭이가 월남에 갔냐 말이야. 백호부대 해골이 갔어. 그건 하나에 우리를 돌봐주는 토템 매개로 그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거고. 중국에 보면은 저 만주 그 중심에다가 예맥이라고 갖다 놔서 야 너들 조선 놈들 너들은 예맥 맥이라는 게 사나운 짐승이거든. 쉬운 말로 야 너들 조상 개야 개자식이야 그래. 어 그렇소. 그리고 우리 조상은 개요. 지금 그게 중국에서 조작해놓은 구이를 구맥으로도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항의도 안 하나?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게 책이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우리가 1만 년 잃어버린 환국 배달 조선에 바로 이 대광명 조화 윤려 세계에 들어가서 보통 500세 이상 1000년씩 살았던 환국 배달 때 배달 초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대신선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인식을 못하면은 이거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문화는 누가 너들 조상 개야 맥이야. 그리고 사실은 개는 굉장히 점잖은 거야. 맥에 비해서 반려동물까지 됐잖아 지금. 너 조상 개다. 그것보다 더 고약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 이거야.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자 결론은 우주광명 환이다. 결론은 우리 역사 문화는 한 글자다. 대우주의 이 조화광명 천상광명 영원한 광명 환이다. 그 속에 삼신이 계시더라. 그런데 원래는 그 근본은 태어령님인데 태허 마구 할머니께서 허님이다. 그때 기도를 할 때 2만 5천 년 전에 허님이다. 후에 이제 태허 태어령님이라고 태어령님 그 태어령님의 그런 그 무궁한 빛 속에서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열려서 공간을 다스리시는 자연의 그 주신 바로 대망량님이 바로 태성령님이고 우주의 절대 순수 공간 거기를 들어가 봐야
정말로 미치는 거거든. 이 대우주의 존재의 근원, 대성령님의 절대 순수 공간. 그걸 우리가 이제 9단계 그 우주의 그 진리 비밀을 푸는 그 우주의 그 존재 세계의 비밀을 푸는 비밀지도, 진리 비밀지도,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 정멸인데 정명과 청멸로 구분이 된다. 그 상하, 상하 위아래 우주의 절대 순수 의식 공간이 있다. 거기를 가봐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이 상제님의 조화법은 아주 도통 공부의 그 과정과 체계가 너무도 똑똑 부러지고 지금의 그 첨단 현대 이런 물리학을 넘어서는 근원이 되는 공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려라고 하는 것은 그 도통 세계를 들어갈 때 한 다섯 단계에서 그 윤려를 인식하고 윤려를 체험하고 윤력 기운을 몸에 이제 가져오는 거야. 우주가 처음 생성되는 근원으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세계를 넘어서면은 태어령님의 우주의 조화 태어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퍼진어다 이거예요. 허의 문턱을 넘어서 그것을 좀 더 진전시켜서 이 우주의 무궁한 빛이 춤을 추는 무광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우주의 빛이 처음 이렇게 탄생을 하는 그 미름의 세계, 우주의 그 조화 소리의 세계, 거기를 들어가잖아. 그래서 무광과 미름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윤려 도통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대령님의 우주의 그 궁극의 조화의 그 중심, 그게 뭐냐 한마디로 바로 우리가 여기 머리에 있는 세 개의 그 눈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제3의 눈, 그것이 궁극의 원래 신안인데 이게 신안도 이름이 다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게 무궁의 눈인데 거기에서 오늘 받는 이 설려화의 원형, 아주 거대한 바로 그 선정화, 그 거대한 선정화 본래 이름 아시죠? 지금 몇천 명이 그거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선정화가 이 무궁의 눈에 싹 내려와가지고 안착이 되고 그 속에서 광선악기가 딱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지금 이렇게 꽃이 폈는데 중심 중에 일곱 개의 혈이 있단 말이야. 이건 인도 문화하고 또 달라요. 일곱 개의 우리의 혈자리, 제일 밑에 있는 회음과 위에 있는 머릿속 그 상단, 거기에 일곱 개의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피거든. 피는 방법도 알잖아 이제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피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선으로서 이제 득도를 했다, 득선을 했다, 이제 신선 몸을 갖기 시작한 거다. 이게 이제 2차 수행의 마지막 단계, 8단계에서 새벽에, 깊은 밤 새벽에 이것을 이제 꽃을 쫙 피는 실제 도통 수행을 전부 이렇게 전하잖아. 내가 손을 잡고 우주의 그 조화 중심에 들어가서 그걸 내가 직접 해봐서 활짝 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니까 돌머리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머리라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윤려를 알아야, 윤려를 알아야 이렇게 주문을 제대로 읽고 왜 우주의 정신과 혼백, 우주 정신을 다 가져오는 것은 시천주고 왜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 정신을 다스리시는 거야. 우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시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깊은 얘기인데 우주의 혼백은 바로 자연의 본체신, 바로 태어령님이, 태어령님이 그 우주의 혼백으로서 이것은 공간을, 우주의 그 공간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도전을 보면은 혼백 동서남북이라는 말씀이 있어.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은 자,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게 바로 도통을 하는 거야. 시간과 공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공간 쪽에 가까워. 여기에 시간, 지금 시계가, 생체 시계가 돌아가지만은 우리가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정신은 시간. 시간. 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아,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나 홀로 이제 몇 년 살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드디어 정말로 놀랍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50살
강건한 150살 후천 수명주를 받아서 이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한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 시간의 문제는 뭐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의 이 궤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현현, 매 순간 과거화되고 현현 망량님 있잖아. 시간과 공간, 우리가 태어령님의 그 마음의 세계, 그게 아주 도통의 영원한 주제인데 현대 과학도 바로 시간과 공간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못 푸는 거야. 양자론 그거 백년 천년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신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도통의 절정, 영원한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후촌 5만 년에 전시 후촌 인류가 대신선 도통을 해서 이번에 150살 수명주를 1차로 받고 이것은 태을궁에 와서 우리가 1차 수행을 해서 빈몽 만들고 설려화를 받아서 설려화를 받아서 수행을 해서 온몸을 빛으로 채우고 수 백만 송이 수 억만 송이 그것을 세포핵까지 세포핵 속에 있는 보통 3천 개 이상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그걸 다 빛꽃으로 채워가지고 양자다림까지 채워가지고 그것을 10번 100번 이상 해서 거기서 이 윤려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아주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려수가 태극수가 아래서부터 쭉 채워져가지고 마치 내가 바다에 들어간 것 같아. 그게 진짜 잘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달꽃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쏙 넣어가지고 와서 이제 2차 신선 몸을 만드는 수준 높은 공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150살 수명주를 이제 와서 받고 이것은 바로 입적을 해서 이 우주의 아버지에 내가 이제 돌아왔다. 이제 한국인으로 진정한 바로 우주광명 불로장생 신선문화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동서사상 문화원형이고 우주와 인간의 그 탄생의 입법을 그걸 써놓은 것이 바로 지구촌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인데 천부경은 읽으면은 그 막 우주의 그 윤려 빛이 막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마고성에 바로 이 태원 성모님 인류의 그 원원한 그 첫 조상 마고 삼신 할머니가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플러스 알파를 내려주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셋이 되어서 하나는 무에서 시작하여 셋이 된다. 모든 것은 우주는 하나에서 셋으로 전개돼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로 궁극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무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신선 생명꽃 윤려 조화꽃을 받아서 여기에 꽃을 피우고 그것으로 내 몸에 수 억만 그 꽃송이를 피워서 인간꽃이 되는 거다. 방한꽃이 제일이다.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 말씀은 궁극의 신선 도통 인간을 상정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윤려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우주의 정신을 우리 몸에 다 실는 것이 시천주 우주의 아버지 아버지가 오신다. 그 아버지의 조화 도통 세계에 그 조화 신선이 되는 그 기운을 받는 것이 시천주다. 그다음에 우주의 그 무형의 조물주 영원한 그 빛으로 충만한 태어령님의 그런 그 윤려 조화 세계를 받는 것이 바로 훔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태을주다. 이 훔 소리를 그 훔의 윤려 그 모체 소리를 내 몸에 붙이는 것이 치야. 그것을 더 강력하게 붙이는 게 함이다. 훔과 치와 함이 이제 그 중심이 되고 이 태을주를 완성하신 분이 태을천의 상원군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해서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깊은 밤에 잠이 안 와 아무리 잠을 잘래도 안 와 불면증 걸린 또는 인생에 고민거리가 많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형제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죽으려고 해 절망이야 현대의학에서 손을 못 써서 데려가시오 왔다 이거야 이럴 때 이럴 때도 우리가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암니 사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조화꽃 다른 말로 음양의 언어로 잃어버린 그 원형 문화의 전설 속에서 대도통 신선세계에서 내려오는 율력꽃 그것을 마구 할머니는 선정화다 내가 네가 이제 불멸의 신선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로 사랑하노라 인정해 주노라 정할정자야 신선으로 아주 경명을 해준다 선정화 그래서 이 선정화를 받는 그리고 꽃은 같아요 같은데 사실은 질감은 좀 차이가 선정화는 막 숑숑숑숑하고 막 몸에 분화합 수행을 할 때 보면 정말 신나는데 이 꽃은 이제 사실은 뭐 이 꽃도 숙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2주를 막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은 여기 머리에 있는 한 꽃을 가지고 온몸에다가 그냥 뭐 천송이 만송이 한순간에 그렇게 심을 수가 있어 지금 이것은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자 앞으로 제 2차 수련 150세 수명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 득선의 신선 몸을 만들고 2차 수련해서 제가 한 21일 수련을 하거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4시간 정도 원래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이제 낮에 틈틈이 채워라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고 자 꽃을 받을 때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려천 문이 열리면서 그냥 한순간에 내려오시거든 마구 할머니와 태율 성모님 궁이 태율 성모님 소위 태려 성모님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딱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따 이제 증언 내려보면 상상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꽃을 내려주시면은 그걸 예식을 따라 이 꽃을 받기 전이나 꽃을 몸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를 빼가지고 무릎에다가 또는 눈에다가 눈 안에도 넣어봐 나는 오늘 아침에 3시간 반을 해봤어 오늘 교육을 하려 내가 6시까지 했거든 새벽 6시에 나 잠 별로 못 잤는데 그래서 꽃을 받을 때 쏴악 머리에 누구도 다 꽂혀 두르는 거니까 빛몸 만드는 거 6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거 잘 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이따 마무리를 좀 세세하게 나 원래 좀 같이 2, 30분 더 하고 싶어 세세하게 꽃을 넣어서 분합 수행을 하면서 몸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거 오늘 다 그걸 제대로 받아가시고 1, 2, 3기 이 신선몸 만든 사람들도 설리화를 다 잘 받으시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